자, 봅시다. 일단 병력은 좀 많은 숫자가 있긴 한데 이 정도의 병력으로는 너무나도 싱거운 그런 전투가 되겠네요. 일단 적군의 스탯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제가 두날 쓰면은 아마 그 가속으로 헤이스트로 상세를 시킬 것 같고요. 일단 두날 써보겠습니다. 시험 삼아서 두날 써보고요. 자, 여기서 턴을 넘기고, 자, 마찬가지로 넘기고, 여기서 이거를 풀었을 때 뭔가 헤이스트를 안 쓰고 해제를 했을 때 올 수 있을 법한, 예를 들면 요런 거라던가. 그리고 원딜런 없죠. 원딜런이 일단 없는 상태고요. 다음으로 귀찮은 거 이렇게 잡고 이제, 아, 그러고 보니까 나 그 전장의 수갑을 꼈나 모르겠네. 전장의 수갑을 안 끼지 않았나 싶은데 헤이스트가 없나 보네. 자, 불쌍하게도 헤이스트가 없기도 하고 두나조차 고급이 아니네요. 이거는 너무나도 약한 녀석이다. 이건 잡기가 미안해질 정도로 굉장히 약한 녀석인데, 자, 어쨌든 간에 뭐 잡아봅시다. 스탯은 좋은데 마법을 허투루 배웠네. 스탯이 나쁜 편은 아닌데 마법이 많이 부실하네. 자, 어쨌든 나머지 것들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상쇄시키자. 가속 쓰고, 자, 500, 아 잠깐만, 스탯을 생각해 볼 때 스탯을 생각해 보면은 이 녀석이 아무리 돌진 보너스를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해도, 자, 52,000의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52,000으로는 이 핀로드의 1,000마리를 못 잡습니다. 1,000마리를 다 잡으려면은 일단 4만... 잡을 수 있네? 잠깐만, 45,000 이상 뜨면 잡히는구나. 자, 45,000 이상 뜨면 잡히니까 오케이, 잡았네. 자, 이렇게 일단 저 적군의 영웅의 스탯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 잡힐 거라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밑에 그 공격 데미지를 보니까 충분히 잡히네요. 자, 어쨌든 요새 요거 한 마리겠죠. 요거 잡아주고, 이 뒤에 뭐가 있나, 저 파이어란 녀석이 뭘 꽁꽁 숨겨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가서 불의 재단 진짜 이름 낫다, 불의 재단. 자, 요 뒤에 가보면 뭐든 있겠죠. 일단 자, 올라와서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요런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건질만한 게 없네요. 네, 그냥 피 한 마리당 45니까 그게 1,000마리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안쪽으로 돌아와 볼까요? 파이어 성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엔킨들이라고, 엔킨들이라고 성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딱히 영향가 있는 좀 어려운 그런 전투가 안 되겠네요. 이제 슬슬 그 라일란드 이후로는 뭔가 좀 긴장감 넘치는 그런 전투가 없네. 자, 일단 두나 쓰겠습니다. 자, 두나 쓰고요. 여기는 영웅조차 없네. 이거는 넘나 쉬운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적군의 영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여유롭게, 아무거나 그냥 널널하게 쳐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그 요그 미션에서 요가 마법 못 쓰는데 상대가 두나를 쓰는 막 그런 느낌, 그걸 내가 써먹고 있는 딱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서 이제 포탑의 피해를 다 받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부활을 시켜주고요. 대천사에 부활 시켜주고, 일단 나머지 것들을 한 묶음씩 요렇게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을 요렇게 제거해주겠습니다. 자, 검은색은 패배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검은색처럼 안 보이는데 일단 패배했다고 합니다. 자, 불의 계시로 마법력 하나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투기장을 찍어주면 이제 막시무스의 공격력이 97이 되겠네요. 97이 되겠네, 공격력이. 자, 파이어를 잡았기 때문에 잡음으로 인해서 저 위에를 이제 갈 수 있겠죠? 자, 파이어를 잡았으니까 예언자 오두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왠지 여기 스탯 줄 것 같아. 왠지 여기는 스탯 플러스 5개 막 요런 거 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버림받은 궁전, 여기도 깃발만 바꿔줍시다. 딱히 쓸 건 아니지만 일단 깃발을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채팅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 그 약간 남매라던가 형제가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되게 뭔가 가족이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좀 친한 가족끼리 막 티격태격하면서 막 얼굴 욕하고 막 그래가면서 노는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으로 노시네 다들. 자, 어쨌든 이제 이 파이어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가던 그런 장소들 갈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여기, 그리고 아까 그 예언자의 오두막. 자, 제가 보기엔 예언자의 오두막을 가주면은 뭔가 열쇠를 하나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퀘스트카드를 못 가던 그런 장소에 필요한 아이템을 준다던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가족 같은, 아, 가축 같은. 아니, 저는 그냥 순수하게 좋게 말했을 뿐인데, 다들 이상하게 들으시네.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가족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남로마에 많은 여행자들이 모인다. 그리고 우리 막시무스. 자, 막시무스 공격력이 97인 상태고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 올라가서 여기서 배소환 해야겠죠? 자, 배소환하고 배 타고 턴 종료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여동생이랑 되게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장난 같은 거 많이 치고 막 그러는데. 자, 일단 세이브 하고요. 여기서 보상을 뭘 주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력 다섯 개를 주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이스라는 재미를 위해서 리치를 모으는 것뿐이지 사용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기잖아요. 이 이스라 같은 경우는 써버리면 너무 사기급 캐릭터란 말이에요. 리치가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안쓸 거기 때문에 저 마력은 나중에 우리 막시무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모자 써야겠죠? 모자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쓰고, 그나저나 여기까지 뚫었는데도 뭔가 해법이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어딘가 또안간 길이 있어. 일단은 그 텐트 찍었죠? 텐트가 근데 어디 있었지? 보라색 텐트를 찍었으니까 보라색 텐트를 이용해서 갈수 있는 길을 그 지하 쪽에 있었던 길, 거기를 가면 되겠네. 일단 위쪽에 막시무스가 스텝 받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귀환 탄 다음에 거기서 밑에 길을 뚫어야겠네요. 자, 올라가서 넘어가고, 여왕님은 사람들의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통과하겠습니까? 라고 하네요. 자, 올라가서, 자, 요렇게 쭉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는 여기가 뭐가 나오는지 일단 확인을 했으니까, 확인을 다 했으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이스라가 먼저 가자. 여기서 아래였나요? 어디였지, 근데? 여기 아래였지, 아마. 여기야. 자, 여기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매번 가던 그 성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성은 바로 스타리암. 자, 스타리암으로 가서 여기서 계속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각성이 다 들려서 병력들을 다 모아준다. 이게 당연한 거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전투가 쉬워지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요 전투, 요 상태로 진행을 하다가 너무 빡세서 못 해먹겠다.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슬슬 병력을 좀 뽑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막시무스 올라가서 스탯 받으러 가야죠. 여기 가서 스탯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100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준비해놨네. 네, 왔던 김에 리치 업그레이드 하죠. 그러게요. 그러게. 그리고 온 김에 속도 아티팩트 받은 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피닉스 걔네들 잡고 가면 좋겠는데, 잡고 가면 재밌겠는데. 일단 그냥 갑시다. 피라미드 뺏기는 상황에.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막시무스 여기서 마력을 다섯 개를 일단 받은 다음에, 자, 드디어 우리 막시무스의 마력도 75가 되었습니다. 75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타리암으로 가가지고 스티리암 가서 우리 그 이스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 따라가고요. 네. 저번에 나왔던 그 질문이 또 나왔구나. 네, 우연슬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네. 자, 요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봅시다. 자, 우리 막시무스 같은 경우는 수상보행 장화도 있고 제동의 모자도 있고 있을 거다 있기 때문에 막 그냥 넘어다닐 수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수상보행 장화를 낀 다음에 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보행 장화가 여기 있죠. 수상보행 장화 끼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도 일단 올라가고요. 여기가 일단 그린란드, 아, 린드 골드였잖아요. 린드 골드 아직 못 잡았어요. 근데 위쪽에 있는 보라색 텐트를 찍었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고, 자, 쭉 따라가자. 턴 종료하고. 자, 48,000 골드. 아까 말씀한 걸못 봤나 보네? 못 보셨나 보네? 자, 올라가서 여기서 이동력 증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 올라오겠습니다. 자, 여기를 드디어 이제 뚫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 군단, 무리. 야, 멋지네. 린드골드는 왼쪽이다 라고 하는데, 위쪽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레아 때문에 망했다. 레아? 자, 레아라고 하는 적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레아, 그리고 파이어.
자, 파이언 다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도 또 스탯이네. 여기도 일단 그 주인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를 격퇴. 이게 하나 더 있었지, 맞아. 파이어 하나 더 있었지. 저건 어디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저게 아마 이런 데에 있었던 것 같은데? 파이어를 격퇴. 아, 저거 좀 위치도 같이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 있는 예언제 오두막에서 저 퀘스트를 줬다. 이런 식으로 위치도 좀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저거 하나가 어디 있었지? 모르겠다. 일단 하다 보면 기억나겠지. 하다 보면 기억이 나겠지. 일단 위부터 가보자. 위부터 일단 올라와 보겠습니다. 제 동생이 이쁘냐? 이런 질문이 잠깐 나왔는데, 아까도 잠깐 그 채팅창에 올라왔다시피 가족끼리는 좀 판단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남이 볼 땐 또 어떨지 모르죠. 자, 이스라가 올라와 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시체도 좀 뒤져주고, 그 다음 올라와서 이런 것들 다 뒤져주겠습니다. 자, 길이 일단 나 있는 거 보니까 여긴 아무리 성이 있는 것 같죠? 그 전에 도마뱀부터 죽이고 갈라 그랬는데 일로 못 들어가네. 도마뱀을 죽이지 못하네요. 자, 막시무스. 막시무스가 여길 뚫어줄 수 있는데 무리 군단 무리 요렇게 있는데 일단 세이브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빠가 왔을 때 보통이면 예쁜 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인가? 형부라뇨. 아니, 형부라니. 제 동생은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가족끼리는 장난을 잘 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시리얼 먹으려고 그릇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시리얼 따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우유 말아놓고 잠깐 그 고개 돌리면은 동생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걸 막 퍼먹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사이코끼? 사이코끼라 해야 되나? 이거 어쨌든 간에 좀 남매끼리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자, 어쨌든 635마리가 남아있는데 일단 요거 잡아주겠습니다. 아, 그건 봐주세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장난을 많이 쳐요. 막 때리고 막 그러면서 장난을 좀 많이 쳐요. 좀 친한 편이라서. 자, 어쨌든 여기서 블랙 드래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8이니까 좀 위험한데, 쳤을 때 데미지가 81,000이 나오잖아. 81,000. 81,000이면은 애매하네요. 조금 남겠네. 일단 때리자. 그래, 때리자. 때리고요. 여기서 부활을 이제, 부활을 어딨니? 부활 잠깐만. 8 속도가 있었나 나? 아, 이거 젠장. 속도 아티팩트를 하나는 꼈어야 되는데. 아, 엔젤리 얼라이언스를 안 꼈다. 그러네요. 기원을 받았으면 이럴 걱정도 없었는데. 예, 아깝네. 자, 여기서 부활을 쓰면은 이 녀석이 작동을 하겠죠?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을 써줘야겠죠? 부활을 쓰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나머지 것들 잡아주고. 아, 리스타트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때리고, 아, 실수했다. 방금 거는 크루세이더한테 이걸 맡기고 나머지 애들이 다른 걸 잡았어야 되는데. 자, 사기진가 한 번만 떠라. 자, 안 뜨네요. 젠장. 자, 부활 한 번 더 써야겠네. 아이, 뭐니 이거. 얘들 왜 이러니. 자, 정말 다행인 거는 한 마리를 남겼다는 게 다행이네. 자, 여기서 부활 쓴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살리고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쓸데없는 마나를 낭비를 했네요. 자, 이렇게 1600마리의 드래곤들을 잡았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될 적이 있다고 하는데, 무수한 블랙 드래곤 이런 걸 리치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리치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정찰부터 해보자. 우선은 정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 올라와 볼까요? 우리 이스라 참 이름은 이쁜데. 이슬이 군단 무수. 자, 요거를 피해 없이 잡으려면은 밑에서 취약성의 구슬을 받아온 다음에 선턴 잡고 그 다음에 이동 속도 세트를 낀 다음에 전투를 해야, 그래야 피해 없이 잡을 수 있는데 참 귀찮게 하네 진짜. 우선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아티팩트가 언데드 왕의 왕토. 그리고 나그네 반지 같은 거 있나 내가? 나그네 반지 같은 거는 없고 자, 속도 아티팩트라고는 그 목걸이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목걸이랑 목걸이조차 없네. 천천히 치기 귀찮은데. 자, 그냥 들이받자. 그래, 그냥 들이받자. 자, 세이브하고 그냥 들이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이고 뭐고 다 그냥 들이받으면 돼.
자, 이렇게 일단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두날 쓰든 간에 두날 쓰면은 일단 이 드래곤들한테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헤이스트를 쓰면은 헤이스트를 써도 이 리치들이 이 블랙 드래곤보다 선턴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 두날 쓰면은 잘못 썼다. 나 헤이스트 쓰려고 했는데 실수했네. 젠장씨. 헤이스트를 쓰려고 했는데 실수했다. 방금 거는 좀 실수.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군이 헤이스트를 썼네요. 어쨌든 아까 이거 말했다시피 그냥 육탄전으로 다 그냥 두드려 박겠습니다. 자, 얘네 둘은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요 녀석을 쳐주겠습니다. 이 주시자 같은 거 100마리 남았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말고요. 블랙 드래곤 요 잡아주고 650마리. 자, 요 650마리는 리치한테 넘기겠습니다. 리치한테 넘기고 나머지 애들은 요런 거 요런 우리 멍멍이들 요런 멍멍이들을 잡아주고 그 다음 리치가 좀 숫자 많으니까 요 녀석으로 요거 마무리. 야, 마무리가 안 되네. 적군의 스탯 좀 봐야겠다, 이거. 적군의 스탯을 좀 봐야겠네. 자, 보자. 76, 75, 81, 81. 역시나 이렇게 딱 뭔가 때렸을 때 딜이 안 들어간다 싶으면은 이렇게 영웅의 스탯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증거죠. 어쨌든 간에 겁나 세네요. 자, 피닉스 딴 데 가고요. 네. 아, 낯을 가린다고요? 그래요? 뭐 사람은 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죠. 자,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턴조차 제가 헤이스를 안 썼죠. 아, 자꾸 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병력이 너무나도 압도적이다 보면은 사람이 해이해져가지고 이렇게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때리고 이런 게 좀 있다니까. 자, 300마리, 400마리 이런 게 있는데 300마리 때려주고 그다음에 400마리 때려주고. 자, 속도 몇이죠? 12 됐구나. 오케이. 372마리. 아, 겁나 단단하네 진짜. 자, 요게 지금 헤이스가 걸려있죠? 1000. 아이, 더럽게 안 죽네 진짜. 스탯 더럽게 높아가지고 이거. 와, 겁나 안 죽네. 너무 단단해 이거. 애들이 너무 단단하다. 자, 가가지고 이거 정도는 잡을 수 있으니까 잡아주고 일단 요 전투를 좀 더 재미지게 할 거였으면은 제가 템이라던가 그런 걸 다 챙겨왔을 텐데 워낙에 그 유닛의 숫자 많다 보니까 그냥 이건 대충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두 대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하피 잡아야겠죠? 하피. 자, 정석은 메두사를 먼저 잡아주는 게 정석이겠지만 귀찮으니까 요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몇 마리요? 12,901마리 죽은 건가? 그러네. 12,901마리의 리치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파워리치가 12,901마리, 그리고 일반리치가 2,000마리. 총 도합 거의 한 15,000마리가 죽었네. 자, 폭풍의 투구라고 이렇게 아티팩트가 나왔고요. 자, 새로운 성을 먹었는데 요 성 같은 경우 만화의 소용돌이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만화를 또 불려줄 수가 있죠. 만화를 불려주고요. 요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갈까나 어디를 갈까나. 아, 그러고 보니까 방금 리치 얼마나 늘어났는지 못 봤는데 혹시 보신 분? 리치가 몇 마리 늘어났는지 방금 못 봤네. 자, 이렇게 이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과연 성계를 찾기나 할 수 있을런지. 두서마리. 자, 솔미르. 참 좋은 영웅인데 참 좋은 영웅이지만 1200마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녀석이 참 좋은 영웅이지만 뭔가 약한 상태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친구죠. 자, 우리 솔미르 스탯도 낮네요. 거의 다 스탯까지 낮고. 자, 드래곤을 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젠장. 자, 방금 거는 드래곤을 쳤어야 됐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렇게 전투가 쉬워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대충하게 되는데 슬슬 좀 강한 녀석이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자, 요거 치고요. 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속도가 8이니까 우리 대천사 턴이 먼저 오잖아요. 요 상태에서 살릴 거 살리고 그 다음 부활 쓸 거 있으면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부활을 쓴 다음에 잠깐만, 8보다 빠른 게 없지. 아, 있네. 오케이. 자, 여기다 부활 쓰고 그냥 여기서 번개 같은 거나 적당히 꽂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린드골드 강할 듯. 아티팩트가 또 많네 얜. 자, 꽤 많긴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없고요. 만화팔찌 이거 뭐 그냥 3개 나오겠네. 자, 불기둥 여기를 볼까요? 밑에 성 하나 있고 싱카, 제다이트, 다크 버로우.
딱히 지금 상황에서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장소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적군 근처에 그게 있네. 그 암시장이 있네. 자, 스탯 올리러 가고요. 그리고 맞아. 아이템 안 바꿨죠. 아직도 아직도 아, 잠깐만. 사물함이 꽉 차 있대. 아, 젠장. 어떡하냐. 아, 이 버릴 수 있게 좀 해 주지, 이거. 이 좀 버리게 좀 해 주지, 이거 씨. 아우 씨. 버리고 싶어. 자, 땅에다. 아우 씨. 버릴 수가 없어. 자, 이걸 엔젤리 얼라이언스로 갈아끼지도 못하고. 아, 어찌하냐 이걸. 근처에 희생의 재단 없나? 희생의 재단 있으면은 좀 갈아버리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없고. 자, 요 녀석이 요 친구가 오길 기다려야겠네. 우리 이스라가 오기를 기다려야겠네요.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위로 올라오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고요. 왜 나한테 달려들어? 약한 주제. 자, 내려가서 요런 것도 찍어주고. 자, 요 친구가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뭘 믿고 저렇게 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은 막시무스가 아무래도 이스라는 여기서 딱 이동력을 다 쓸 것 같으니까 막시무스가 먼저 와서 찍고 그 다음에 역시나 딱 여기서 멈추네. 먼저 하길 잘했네. 자, 요 상태에서 우리 쓰레기통한테 아니 쓰레기통 아니지. 이스라 정도면 쓰레기통은 아니야. 어쨌든 간에 아 뭐야 얘 것도 다쳤어? 자, 이렇게 된다면은 쓰레기통 하나에 소환을 해야겠네요. 자, 우리 쓰레기통 멀리시경, 우리 A급 쓰레기통 요렇게 멀리시경과 크리스찬이 있는데 요 두 명을 좀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환 타고 제일 마지막에 먹은 블라인드 루트 성에 가서 여기서 요렇게 가가지고 우리 A급 쓰레기통들 불러서 아티팩트를 좀 정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이파이 건물? 네,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었는데 와이파이 닮은 건물이라고 하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와이파이 건물이 보인다라. 와이파이. 그 중립서식지 중에 와이파이를 닮은 건물이 있다고 아까 그게 뭐냐고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뭔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뭘 말씀하시는 건지 감이 안 잡혀서 대답을 못했는데. 네, 왼쪽? 이거 이게 와이파이 닮았다고 이거 아. 자, 이건 보다시피 이렇게 침묵의 회당이라고 메두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아 요걸 말씀하신 거였구나. 아, 나 아까부터 와이파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뭘 말씀하시는 건가 했는데 저걸 말씀하시는 거였네. 어쨌든간 저건 메두사라고 하는 상반신을 안 입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뽑는 그런 장소예요. 자, 여기 가서 쓰레기통. 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자, 자랑스러운 우리 매너인들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주겠습니다. 자, 놀 돌이깨. 그 다음에 요런 거 나그네 반지는 있어야지. 그래도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자, 요거 두 개니까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아 맞다, 이속 세트는 쟤 줘야 되는데. 그래, 이속 세트를 얘한테 준 다음에 나중에 주자. 자, 요것도 조합할 수 있죠. 조합을 하면은 또 자리가 좀 줄어드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합쳐주겠습니다. 자, 마법사의 우물. 마법사의 우물이 이로써 거의 뭐 3개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요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메두사 하악하악. 자, 그 다음에 군대의 조각상이 필요 없죠. 해골투구 일단 갖고는 다녀보고. 목걸이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쌍안경 필요 없죠. 불변의 구슬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뭔가 갖고 다니다 보면은 그 불변의 구슬 내놔라 그럼 지나가게 해주겠다 요런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비두겠습니다. 일단 내비두고요. 용맹의 도안 그리고 사이클로스 외투 필요 없죠. 그리고 목재 수레 필요 없고요. 자, 요정도로 다니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자리도 아마 다니다 보면 한참 또 모자랄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막시무스 다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빈 영웅들 얘네가 좀 밑에 있는 애들한테 잡힐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 네, 짜장이요? 아, 짜장 얘기하니까 또 중국 음식이 땡기네. 저는 참고로 중국집에서는 중국 음식 중에서는 볶음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개온 있고요. 개온 내려가고 우리 이스라 내려가서 우리 아 맞다, 이스라도 다쳤지. 그러네. 뭐야 멀리치가 내려왔네? 왜 멀리치가 내렸지? 자, 멀리치 이왕 만난 김에 멀리치한테 좀 아티팩트 같은 거 좀 주자. 좀 안 쓰는 것들 얘도 좀 쓰레기 청소 좀 해야지. 인지의 문장이라던가 요런 거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주고. 네, 볶음은 볶음밥을 먹으면, 볶음밥을 먹으면 생기나요? 우리 불쪽발림, 되도록이면 그 밖에서는 그런 거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뭔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군단의 조각상들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냉철한 관찰자 필요 없으니까 주고요. 자, 장의사의 목걸이 이런 것도 아마 언데드왕의 왕토가 하나 더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주고, 그래. 마법 세트 다 모았네. 마법 세트도 다 모았네요. 자, 목걸이 있고, 망토 있고, 그 다음에, 걔한테 하나 더 있죠. 자, 어쨌든, 요런 거 쓸데없는 거 전부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겠습니다. 전쟁의 수갑은 일단 있어야지. 있어야 되고, 마나 팔찌 내비두고, 자, 요 상태로 그냥 대충 합시다.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하기가 귀찮다.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정말 진짜 최초로, 자, 이스라로 직접 영웅을 상대하는 건 거의 뭐 처음 있는 일이죠. 그 성에서 공성전할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어찌든 간에 이스라로 요 녀석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냥 자동.